상주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피규어입니다. 바로 헬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헬라를 못 구했었어요. 계속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구해왔습니다. 이 친구는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히어로들이 아니라 빌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런이지만 타노스만큼 또 인기 있는 빌런이라기보다는 그냥 토르 라그나로크에 나왔던 그냥 빌런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또한 많지 않았고 3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는요, 토르 라그나로크 영화답게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드렸던 토르 라그나로크의 로키와 그 전에 헐크 또 토르 박스들이 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죠. 헬라는 약간 이런 보라색 느낌이 조금 있는, 어우 무셔, 눈이 무셔요. 그리고 여기가 헬라 여기가 조금 이렇게 빤딱빤딱거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토르 라그나로크,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 뒤에도 약간 예쁜 민트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양인가요? 어디서 보면 약간 문양이겠죠. 이렇게 헬라의 바디에 있는 그런 문양 같기도 하고, 멋진 피규어가 들어 있겠지요. 오, 일단은 잠시만, 어머, 망토 나와줘야 됩니다. 망토, 잠깐, 망토 뭘 잡고 있어 여기서. 말도 안 돼. 시작하지만마자, 어우, 안 돼. 일단은 뭐 머리가 뽑힐 줄은 상상도 못 했고요. 망토, 네, 안쪽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약간 박스가 실이 뜯겨져 있는 거 보면 일단 불안해요. 누가 열었는지. 죄송합니다. 일단 머리통 없는 헬라를 먼저 보여드려서. 테이프가 여기 망토에 붙어 있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아, 이런 거 불안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어우, 헤드가, 우와, 뭐 이렇게 뭐가 많지? 일단은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이염 방지를 위해서 비닐이 덧대 있기 때문에, 어우, 따고. 이걸 어떻게 벗겨야 되지? 비닐 벗기는 방법이 있나요? 설명서. 약간 여성 바디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느낌은 또 안 드네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네, 이렇게 열리게 돼 있네요. 열려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빠졌네. 이렇게 열어주면, 네, 이렇게 열리게 돼 있네요. 이거는 손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자마자 느낌이 좀 쎄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즉석 순접 타임! 여러분, 리뷰 시작부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해야지. 이것도 망토 천에 묻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일단은 조금 말릴 때까지 두고요. 뭐 그냥 뜯어도 되잖아요. 약간 뭐 이염 때문에. 아, 뭐야 이 지퍼가 있네요. 지퍼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릴 수 있게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뜯을게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어떡할래. 오, 비닐 벗기고부터는 뭐 이염 되면 제 책임이죠 뭐. 자, 박스 정신 차려. 스탠드 이런 식으로 라그나로크라고 써있는 스탠드가 되어 있고요. 헤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꽂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헤드가. 얼굴 조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어깨 라인이 그때 봤던 원더우먼처럼 일체형은 아니고 간절히 보입니다. 대신에 어깨는 더 많이 올라갈 듯 하고요. 맞습니다. 헬라는 이런 뿔들이, 어우, 날카롭습니다. 어우, 하나씩 벗겨서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어우, 진짜 이제 날카롭겠어요. 그쵸? 헬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머리카락이 있는 헬라의 조형은 안 들어있어요.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쏴악 하면서 이렇게 뿔이 나타나죠? Fine. 두껍고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고 블랙 위도우나 스칼렛 위치 이런 거 만지는 느낌, 오히려 원더우먼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팔, 와, 팔 가동성은 미쳤습니다.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도 약간 쫄쫄이 느낌의 수트이기 때문에 일반 스파이더맨 수트 느낌처럼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첫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요거 약간 수트 때문에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좋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도 많이 움직여지죠. 옆으로 살짝 정도 움직여지고요. 아, 요런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요게 있네요. 아까 저희가 떨어뜨렸던 고고가 지금 똑같은 게 하나가 한 쌍이 더 있어요. 요렇게 하면 망토 없는 헬라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홈이 파져 있잖아요. 튀어나온 요 돌기를 이렇게 걸쳐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딱 꽂아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수트고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이언맨 네온테크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걔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UV를 쏘면 왠지 빛이 날 것 같고 그런데 빛이 안 난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도 수트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헤드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에 루즈들이 좀 더 들었겠죠. 뭔가를 쥘 수 있는 손 한 쌍, 펼친 손 한 쌍, 뒤에 보면은 이렇게 네일아트. 어머, 내 손. 어머! 그리고 이렇게 펼친 손이 있어서 손이 총 6개인 줄 알았지만 기가 막힌 손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바로 손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죠. 요런 손까지 해서 손이 총 7개인데요.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와, 붙어있습니다. 멸리를 부시는 그 장면입니다. It's not possible. You have no idea what's possible. 이거를 파츠에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묠리르가 부서질 줄이야. 묠리르 진짜 누가 아무도 들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일단 잡는 것조차도 놀랐는데 거기서 이걸 부셨어. 와, 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요. 멋있어 헬라, 멋있어. 이거 보십시오. 토르가 던졌는데 우와, 이렇게 부셔지는 느낌. 부서지기 직전에 묠리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즈 하나면 뭐 끝입니다. 예. 이 묠리르는 플라스틱입니다. 다이캐스트라면은 손이 계속 무거워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헬라의 시그니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칼이 뭐 300개 나오나요? 막 칼 막 계속 만들어서 던지잖아요. 그렇죠? 손에서 나오는 그런 플레임, 불꽃. 진실의 불에 거기서 이제 불 요렇게 할 때 곧된 것 같아요. 불꽃을 이야 멋있어. 이런 불꽃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루즈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헤임달 대신에 바이프로스트를 지켰던 막 이렇게 여자 흥청망청 이렇게 놀았던 스컬지가 추종자, 심판자가 되잖아요. 헬라가 이제 임명을 해서 이 무기를 주거든요. 이 무기도 들어 있습니다. 반대 손이. 아, 오늘 컨디션이 좋네. 손 루즈들 처음 넣을 때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혀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루즈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그니처 무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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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 아! 와, 이 칼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 칼, 멋이 없네? 조금 더 공격적인 포즈 한번 해보자. 포즈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난 엑스맨이다. 죄송합니다. 다른 포즈를 하나, 좀 멋진 거, 기가 막힌 거 하나 하고 싶은데. 원더우먼 포즈는 좋았거든.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멋이 없어. 멋이 없어. 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정말. 나 틀렸어. 피규어들은 사실은 촬영만 해놔도 멋있지 뭐. 망토는 붙었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전신은 망토 넣고 하는 게 더 멋있으니까 망토로 이제 갈아 끼워 볼게요. 일단은 얼굴 살짝 빼놓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망토가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순접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넣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망토 파츠까지 손쉽게 교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진 않습니다. 싱크로율 같진 않지만 아스가르드의 오딘 왕자랑 조금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구해왔는데 이렇게 한번 앉히는 모습 한번 제가 뭔가 요런 느낌으로다가 와, 오딘이 죽으면서 헬라가 죽음의 신으로서 본인의 그런 비밀을 막 밝히면서 아스가르드를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약간 표현하기 위해서 오딘스 비슷한 뭐 그런 왕좌에 헬라까지 한번 앉아왔습니다. 헬라 피규어 다른 하토이 피규어들보다는 뭐 구하기 쉽지 않았었던 건 사실이고요. 투구를 쓰머리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할 때도 됐잖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